안녕하세요. 얼음송입니다. 오늘은 손대면 톡 하고 쓰러질 것 같은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속 시원한 이불장 정리,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 주말 남동생이 저희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사용했던 이불을 정리하려고 겨우 넣을 공간을 찾아 이불을 억지로 넣어봤는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불장이라고 했는데 인형의 포대기까지 사이사이 어떻게 이리도 절묘하게 무너지지 않게 넣었을까요? 이 정도 넣을 의지였으면 진작에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이불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봅니다. 자취할 때 있던 인형이었는데 7년 동안 비닐봉투에 쌓여있던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참고로 2년째 유치원에 다니는데 어린이집에서 쓰던 낮잠 이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좁은 이불장에 이렇게나 많은 이불과 물건들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새삼 이렇게 많은 것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게 신기해집니다. 이제 다 꺼냈으면 분류 들어갑니다. 바닥에 까는 이불과 덮는 이불, 침대 커버, 베개 등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비닐팩에 뒀던 이불들도 다 빼줍니다. 비닐팩 안에 이불을 보관하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 습기도 찰 수 있고 안에 뭐가 있는지 파악도 어려워 따로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해요. 어느 정도 분류가 끝났으면 버릴 것을 골라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에게 의미 있는 물건들은 차마 버리지 못하고 따로 정리합니다. 아들 조리원에서 태어날 때 덮었던 이불 싸개와 어머님이 직접 떠주신 아이 이불, 친정엄마가 준 포대기, 처음 뵌 베개까지 고이고이 차곡차곡 넣어둡니다. 이불장에 없던 인형들은 인형통에 따로 둡니다. 이제 남은 이불들 정리 들어갈게요. 그동안 저는 이불을 그날 느낌에 따라 아무렇게나 규칙 없이 갰는데요. 찾아보니 대부분 이불은 이 방법으로 개더라고요. 그리고 폭이 좁은 이불은 3등분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다 접었으면 이불을 넣어볼게요. 겨울 이불은 제일 아래에 넣었는데요. 잘 모르고 한 방향으로만 넣으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번갈아 가며 쌓았어요. 겨울 이불이 생각보다 부피가 크네요. 계절에 따라 사용 빈도에 따라 착착착 하나씩 넣어주고 손이 닿기 어려운 젤 윗칸에는 이불 커버와 추억의 물건들을 두었어요. 확 바뀐 이불장, 예전 버전 다시 한번 기억해볼까요? 톡 하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던 이불장이 짜잔 이렇게 정리된 모습입니다. 딱 1시간만 투자해 이불장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이불을 빼기도 쉽고 훨씬 넓은 이불장으로 대변신했습니다. 놀라운 이불장 정리. 마음 먹고 하려고 미루지 말고 우리 지금 함께해요.